세파타 1년 라이브 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공연장으로 만들어주는 최파타 1년 라이브쇼. 오늘은요, 가슴에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가창력으로 여러분의 귀를 200% 만족시켜줄 최고의 보컬리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동아 그리고 솔지,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두 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와, 특히 저는 지금 6년 네. 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아, 저는 제 마음속에 예. 아, 이게 무슨 뭔가 잘못됐나 봐요. 저는 늘 이제 최여정 선배님을 그리워하고 예. 늘 가장 먼저 나오고 싶은 프로인데 왜 안 불러주실까 약간 좀 약간 섭섭해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섭섭했는데. 예.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아까 확인을 좀 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제가 바빴다고. 예. 아, 진짜 그랬어. 아, 그랬다고 하는데 네. 아, 좀 억울해요. 많이 바쁘셨잖아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가 한 번은 이렇게 좀 어긋났었어요. 예. 그거는 내가 하나 기억을. 아, 제가 좀 A형이면서 INTP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분석을 네. 해서 예. 알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진짜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예. 솔지는 네. 우리 올해 봄에 예, 계절의 맞아요. 끝에서 홍보차 이렇게 나왔었었는데 네. 더 예뻐져갖고 나오셨네요. 비결이 뭐예요? 살을 좀 뺐습니다. 몇 킬로 빼셨는데요? 한 2kg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2, 3kg의 기적이 있다니까. 아, 그럼 많이 뺀 거 아니에요? 많이 뺀 거죠. 와. 근데 그게 결코 많이 뺀 건 아닌데 그게 어려워. 아, 맞아요. 마의 2, 3kg야. 네, 그 한 1, 2kg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 EXID 활동 때문에 춤을 췄더니 이게 조금 빠지더라고요. 아, 저도 예전에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아닌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네. 어느 분께서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거 0칼로리 하면서 맛있게 먹다가 예. 한 예. 2kg 찐 적이 있어요. 아, 찌셨나요? 예. 아, 그런 예.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맛 없으신가 봐요. 아, 요즘에 요즘에 일이 바빠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 여전히 네. 뭐 얼굴이 조망만 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좀 까매졌죠? 네, 많이 예. 뭐 이렇게 옥외 스포츠를 하시나 봐요. 네, 운동 좀 좋아 예. 많이 좋아져 좋아해서. 근데 얼굴은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아, 그려가지고 다행입니다. 예, 예, 예. 두 분 뭐 분위기가 화기애애한데 아 먼저 우리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수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정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아 씨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우리 동아 씨가 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약간 그 옥외 스포츠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제가 막 연구하고 그걸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분석한 거를 함께 이야기할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말이 밝아졌어. 좀 너무 좋다. 일단 좀 예, 말이 예. 많아졌어요. 지금도 엄청 신나셨죠? 예, 맞죠. 일단 그 필드 업됐어. 나가면요. 예. 이적 선배님 얘기로는 예. 거의 노용철 씨랑 동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 이제 그 동아 오빠가 밝아진 후에 알게 돼서 예. 이 모습만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야. 그전에는 네. 약간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네. 어떤 그 발라드 가수의 어떤 막 아주 뭔가 다크함이 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미지 메이킹은 아니고. 아니고. 예. 예. 또 그런 또 네. 아이적인 면도 있고.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솔지. 네,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솔지는 얼굴도 더 예뻐졌고 우리 솔지도 또 예, 네. 스포츠 좋아하고 예. 아, 네. 두 분은 원래 좀 친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아, 설명하시죠. 네. 홍 교수님. 아, 저희가 예. 지금 예.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전임 교수로 둘이 같이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그렇죠. 되게 가까운 사이가 됐죠. 맞습니다. 아, 뭐 저도 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허솔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뼈를 갈아 넣으세요. 학교에다가 아, 뼈를 갈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솔지는 항상 그 열정이 네. 보여. 맞아요. 저는요? 아닙니다. 우리 동아는 아, 저도 열정적이에요. 아니야. 예. 동아는 네. 열정은 보이지 않았는데 예. 왜 타고난 사람의 네. 그런 재능이 보였는데 네. 요즘은 그 밝음이 보이네. 아유, 적극적인 감사합니다. 거.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관상은 왜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만 그 열정이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진짜? 예. 그걸 많이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인다니까. 와. 네, 오, 언니 진짜 내 나이 최고. 되면 보이나 봐. 저에게선 열정이 보이셨어요. 열정이 뭐 늘 열정이 보여. 아, 그러니까 맞아. 늘 이런 데가 사과처럼 광이 나잖아. 아, 네. 사과. 그러니까 이 나이 되면 앉으면 삼천리, 서면 구천리. 와. 점프하면 뭐 12,000리가 보여. 아이고 권순혜 씨가 이게 나오잖아. 권순혜 씨가. 오, 아 솔지님 피부는 도자기 피부네요. 광나고 너무 투명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유독 도자기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쳤어요. 아. 열심히 이렇게 네, 잘 치셨어요. 잘 먹으라고. 예. 예. 네. 김수영 씨가. 네, 김수영 씨.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동암 외모 3인방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들어갔다. 네. 하정선 씨가. 정동환님의 사랑하면 이 노래를 올 가을 내내 들었어요. 미친 가창력이야. 모르는 사람 없는데 오늘 라이브 기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영 씨, 솔지님 박수 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물개 박수 같은데 완전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다르네. 귀여우시네요. 다르네. 아, 여기서 제가 예. 유일하게 막내네요. 막내. 아, 막내. 요즘에는 예. 막내기가 힘들어서 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치, 하도 또 어리니까. 맞아요. 아유, 우리 솔지는 언제서 어디서도 막내야 우리한테. 감사합니다. 막내.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막내부터 귀여운 솔지의 신곡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바로 지난주에 나온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 네. 네. 우리 솔지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은요. 우선 피아노 선율이 굉장히 매력적인 발라드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쁜 발라드 곡인데 제가 원래 저번에 최파타에서 소개드렸던 계절의 끝에서 미니 앨범의 수록곡이 될 뻔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따로 빼놨던 곡이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곡은 정말 따로 내가 싱글이라도 해서 내고 싶다 했는데 그게 이 우리가 우리였던 날들입니다. 제목이 되게 좋다. 예. 제목이 느낌이 너무, 있네요. 예,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를 때마다 되게 빠져들게 되는 좀 격하지 않은 슬픔의 그 아름다운 이별의 느낌이 나는 곡입니다. 와, 근데 솔지 씨 하면 또 너무나 알아주는 가창력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막 솔지 씨가 아까워했던 곡. 네. 그러니까 이거 막 따로 떼서 꼭 활동을 하고 싶다 막 이랬던 곡이면 예, 설명이 필요 없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들어봐야지 뭐 이거는. 맞습니다. 예. 네. 네. 뭐 이거는 아, 네. 다른 설명 이런 건 그냥 다른 프로에서 하시고 네. 우린 그냥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얘기할 동안 두 번 연이어 듣는 게 나아 차라리.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솔지 신곡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오늘 라이브로 들려주시려고 했는데 맞아요. 사람이 또 이렇게 기운이 뚝 떨어진 것처럼 네. 가수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네.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목감기가 좀 심하게 걸린 탓에 라이브로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음원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음원으로 온전히 잘 들려드리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자,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 네. 우리가 우리였었던 네. 날들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솔지 씨 노래는 네. 네. 나쁜 게 딱 하나 있어. 뭐죠? 그러니까 뭘 하면서를 못 듣겠어. 아, 그 집중이 돼요. 아, 그러니까. 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뭘 하다가도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듣게 돼. 맞습니다. 아, 일단은 그쵸? 목소리 자체가 오. 빠져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장의진님이. 네, 이번에 신곡 나오고 라이브 영상도 많이 찾아봤어요. 솔지 씨가 노래에 집중하는 순간 눈을 스르르 감고 부르시던데 그 옆모습이 진심이 묻어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3892님이 네, 솔지 언니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뭐랄까 계절감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신곡 우리가 우리였던 날들 쌀쌀해지는 오늘 날씨에 들으니 더 공감되네요. 아~ 아유 맞아. 감사해요. 진짜 어울려요. 네. 박용남 제가 읽을까요? 네. 박용남님 우리 용남님 예. 네.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 제목부터가 아련한데 거기에 솔지씨 목소리까지 얹어지니까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전달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스르르 두 눈을 감고 듣게 되네요. 솔지씨 아프지 마세요. 그래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용남님 맞아. 감사해요. 목 관리도 잘해야지. 맞아요. 예. 뭐 늘 우리 솔지 씨는 네. 노래 잘한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렸을 태어나면서 알았을 것 같아요. 저 응애하면서 아니 한 초등학교 때는 알았을 것 같아. 유치원 때 알았을 것 같아. 유치원 때 한 세네 살 때 할아버지한테 맨날 애모를 그렇게 불러드렸대요. 그대 가슴에 이거를 전화로도 불러드리고 앞에서도 불러드리고 하면서 그냥 노래를 계속 그냥 좋아하면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귀여우셔. 아 그리고 달라 달라 확실히 네. 달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제가 이렇게 노래 나가는 동안 네. 가수랑 또 뭐 수다 떨고 막 이러는데 아 솔지 노래 나오면 네. 듣게 돼. 아 그렇구나. 아우 짜증나. 아 너무 감사해요. 자, 이번엔 또 우리 동아 씨 신곡 얘기를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1년 2개월 만에 신곡이 나왔는데 제목이 단골집? 예. 네. 단골집이라는 제목. 예. 그리고 이제 가사에도 단골집이 나오고요. 뭔가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뭔가 이별 노래. 예, 이별 노래예요. 라는 근데. 느낌 딱.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발라드를 하면서 이번에 좀 조금 달랐던 거는 그동안 이제 좀 그 추상적인 어떤 가사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거는 좀 뭔가 진짜 그 안으로 들어온 듯한 예,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 그냥 단골집에서 이제 네. 헤어진 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네. 노래입니다. 헤어진 연인과 자주 네. 찾던 단골집을 생각하며 이별 후의 아픔과 그리움을 이야기한 곡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 네. 0453님이 네, 저도 이번 신곡 단골집 나오자마자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분명 이별 노래인데 동화 오빠의 따뜻한 음색 때문인지 오히려 듣고 있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정동아 씨의 신곡 단골집. 네. 자, 무려 이 시간에 네. 라이브로 들어볼 겁니다. 아, 라이브로 해요? 합니까? 아, 저도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아, 근데 다행인 게 목 상태 안 좋은 거랑 이 노래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아, 괜찮아요. 잠겨있는 예. 듯한 약간 술 좋아요. 취해서 잠긴 듯한 아주 긍정적이죠. 네. 아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난 요즘 따라 퇴근하고 널 만나러 갔던 평범한 날이 참 그리워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던 추억이 많았던 거 생각나 혼자 찾아갔어 우리가 좋아하던 단골집 그곳에서 난 너를 기다려 여긴 달라진 게 없는데 너만 없을 뿐인데 우리만 아는 단골집에서 이 술잔을 끝으로 이제 술을 끊을 거야 네가 보고 싶어 안 되겠어 눈 바래다주던 익숙한 너의 동네를 걷다 눈물이 났어 우리가 자주 갔던 그곳 우리가 좋아하던 단골집
그곳에서 난 너를 기다려. 여긴 달라진 게 없는데 너만 없을 뿐인데 우리만 아는 단골집에서 이 술잔을 끝으로 이젠 술을 끊을 거야. 네가 보고 싶어 안 되겠어. 홀로 앉아 한 잔 두 잔 깊어질수록 아파. 많이 취했나 봐. 저기 네가 보여. 우리가 좋아하던 단골집 그곳에서 난 너를 기다려. 혹시 마주치진 않을까 기대를 하며 매일 가. 우리만 아는 단골집에서 이 술잔을 끝으로 이제 너를 잊을 거야. 다신 여길 오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와. 정동원 씨 신곡 단골집 라이브로 듣고 오셨는데 와 그 느낌이 오네요. 네. 아 진짜 예. 약간, 헤어지고서 예, 예. 같이 오던 단골집에 음식이 너무 맛있을 거 아니야. 나왔는데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술잔만 이제 예. 비우면서 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술 끊으실 거라면서요. 예. 예. 아,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 이분 못 끊습니다. 못 끊네. 잊지도 못하고요. 예. 못 끊어요. 장의진 씨가 네, 목 상태 안 좋다더니 그짓말 너무나 좋잖아요. 아니 안 좋은 게 잘 어울린다니까요. 아니 김무정 씨가 아, 김무정 씨가 예, 동아님 단골찜 노래 제 단골 노래로 찜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김수영 씨가 단골집 노래 맛집이네요. 자꾸 가게 되는 단골집처럼 자꾸 듣게 되는 곡. 허스키하고 아련하고 마음이 아파서 멍하니 듣고 또 듣고. 아우 감사해요. 아니 근데 뭐 동아 씨 예. 하면 그 목소리지만 제가 예. 정동아 씨 목소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진짜 팬인데. 맞아요. 아 참이 그 참 이 뭔가 이렇게. 네. 안아주고 싶은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 곡은 제가 네. 지금까지 곡들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 곡은 왠지 그 노래방 가서 불러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딱 그래 부르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 취중진담처럼 맞아. 꼭 부르는 그러니까. 노래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듣는데 네. 그 동화 오빠가 완전 그 분위기인 거예요. 완전 단골집에 앉아서 예. 취해서 부르는 그렇지. 그 남자인 거예요. 딱 그거야. 근데 네. 노래를 너무 잘하는. 예. 그래서 와 완전 빠져서 들었어요. 9690님이 네 차분한 듯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정동아님의 미친 가창. 좋은 노래 단골집 많은 사랑 받으시고 대박 나세요. 아, 느낌 아유,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단골집 느낌 야. 좋아요. 예, 이 계절이랑도 잘 어울리고 네네. 김명화 씨가 네 노래 들으니 다른 술이 아닌 소주가 땡겨요. 빈속의 첫 잔 같은 노래네요. 아하. 와 표현이 속 버리는데 소주가 어울린다. 예. 어, 네. 정연희 씨가 네 동아 오빠의 단골집은 어딘가요? 어디예요? 어딘가요? 저희 네. 저희 단골집은 바로 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무대입니다. 진짜? 아니 너무 진지하는 거 아니에요? 때릴 아니, 거야. 나 진짜예요 이거. 아, 진짜. 여러분 진심이에요. 때릴래. 제 눈을 바라보세요. 네. 진짜예요 이건. 여러분 때릴래. 아니 진짜 그 어느 곳보다 너무나 행복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무대를 정말요? 잊지 와. 못합니다. 굴다리 포장마차 네? 아니면 편의점. 난 전봇대. 전봇대는 뭐야?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정동아 씨, 설지 씨와 함께할 거예요.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또 목격담 혹시라도 있으면 미담 보내주세요.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명품 보컬 리스트 정동화 그리고 솔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두 분이 지금 손도 흔드시고 예 키스도 날려주시고 있습니다. 네. 아 정동화 씨 아이고 네? 아이고 미담이 왔네요. 어, 미담 왔어요. 아이고. 6348님이 아이 셋 아빠입니다. 9년 전 제가 군인일 때 정동화 씨가 국밥집에서 저희 분대 오, 4명 구사, 계산해주고 가셨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요? 9년 전. 있었나? 9년 전 얘기. 야. 너무 오래전이라 예. 그런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동아 씨는 네. 어, 네. 기억이 오. 안 나도 오. 이거 예, 한 사람은 네. 기억을 하네요. 와. 아유, 고생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와. 이런 그런 기억과 미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군대 4명. 네. 예. 그리고 302사님. 네. 솔지 씨는 한국 전통 미녀상이에요. 한복에 가락지 끼고 서 계시면 화보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요? 전통 미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한복에 또 가락지 끼면 그 모습도 그래.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예, 지금 예, 예. 지금 약간 그 머리 앞가려가지고 예, 예. 예. 제가 목이 좀 깁니다. 아, 아니 저 상태로 머리 목이... 뒤로 다 묶으면은 지금 딱 그거. 예. 지금 제가 느낌 있어요. 지금 무스탕을 뒤로 확 제치면서 예. 예, 이렇게 저를 예, 패배드리듯이 내가 목이 잘 감사합니다. 어우, 아름다우십니다. 귀여워. 지금 패배가 예. 아유 대추 던져주려고 했어요. 예. 대추 던지려고 했어요. 대추가 없습니다. 김정숙님은 교수님들이 멋지시니 학생들도 공부할 만 나겠어요. 저도 두 분의 학생이고 싶네요. 라고. 와. 아니 뭔가 열정적으로 막 재밌게 네. 지루하지 않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 예. 아, 뭐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지원하세요. 신입생 환영. 정말 신바람나게. 예. 아, 네. 네. 김현규님, 정동화 씨 단골집 하니까 단골 손님들 생각납니다. 작년까지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자주 오던 커플이 어느 날 조용히 말다툼하며 분위기 심상치 않더니 그 이후부터 안 오더라고요. 고맙다고 저한테 빵도 선물해주던 커플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이렇게 아. 이제 커플들이 싸움이 나 네. 헤어지면 둘 다 다 발길을 끊죠. 그렇죠. 단골집 그런 식당 술집 이런 곳에서 뭔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예.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헤어졌는데 바뀌어서 계속 오면 좀 나쁜 사람이지. 아 나쁠 건 아니 너무 맛집이면 너무 맛집이면 좀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둘 다 끊는 게 맞지. 그게 좀 깔끔하긴 하죠. 아, 그런 약간 상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건 몰랐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예. 애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헤어지고 나서 한 6개월, 1년 정도는 거길 끊어야지. 아, 그렇죠. 그 정도는 좀 한 번 3주 있다가 다시 뭐 사장님, 저 바뀌었습니다. 이러는 거는 또 뭐야. 맞아. 모른 척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 그건 좀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이정환 씨가. 누구 차례지? 제가 할까요? 네. 네 이정환님. 두 분 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콘서트 하신다면서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하면서 지낼지 고민이었는데 두 분 콘서트 소식에 아주 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하세요? 예. 저도요. 또 겹치네 겹치네. 저는 23일입니다. 예. 23일이에요? 저는 24일이에요. 다행이에요. 겹치네요. 완벽합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상명대학교 개당고를 해서. 두 분이 다 해드시네. 네. 자 솔지 씨는 네. 네 저는 삼성동 공연장에서 12월 23일 윈터페스타 2022 솔지 콘서트 솔리스트를 개최합니다. 아, 예, 저는 이제 그 24일 콘서트는 상명대학교 개당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린 씨와 함께 또 이제 브루의 클래식 공연도 남아 있고 소양 씨와 함께 더 그레이스트 전율 콘서트도 계속해서 3년째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너무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역시 기회를 주세요. 예, 하나만 예, 더. 예예예. 예, 예, 예. 그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예. 뮤지컬 드라큘라 오. 그리고 그 거기서 제가 드라큘라로 열심히 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큘라도 어울린다. 그러니까 예, 같은 역할의 신성훈 선배님, 안재욱 선배님 예. 그리고 이제 태희 씨, 예.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바쁘면서 네. 뭘 우리가 안 불렀다는 거야. 죄송해요. 진짜 너무 바쁘시죠. 그러니까 네. 좀 바쁘긴 하네요 요즘에. 그러면 크리스마스 콘서트면 네. 네. 캐롤 같은 것도 아 불러야죠. 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예. 크리스마스 입으면 또 커플 관객도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데 선물도 막 주 그러나? 좀 뭐 어떤 이벤트? 이벤트를 해야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네. 선물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저희 그 콘서트는 이제 그 커플이신 분들이 와도 좋지만 예. 커플이 아니신 분들도 그날의 그 낭만에 취해 커플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네. 공연입니다. 자, 다행히 우리 솔지 씨 미담도 왔네요. 휴. 뭐죠? 휴. 안 오는 줄 알고요. 황다인 씨가. 네. 솔지 언니도 미담 하나 보냅니다. 언니 별그램 보고 해운대 갈매기 19호를 어쨌든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유기묘를 돌보는데 솔지 언니가 유기묘를 위한 사료를 사라고 돈을 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해서 나중에 솔지 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요. 아이고 세상에. 여기가 이제 해운대 가면 그 랍스타 포장마차가 쫙 깔려있는 곳에 네. 갈매기 19호라고 엄청 맛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이모님께 제가 네. 네,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날의 기억에 너무 고맙다고 이모님이 저한테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날 돈을 받아서 이제 고양이들한테 예. 랍스터를 주신 건가요? 사료를 아, 아니고 사료를 주셨겠죠.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네. 뭐 솔지 씨 미담 터지는데? 하나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본인 이야기 좀 예. 민망하니까 하자. 하나 더 읽을게요. 4172님 얼마 전 광고 촬영 현장에서 솔지님을 뵀던 스텝입니다. 실제로 보니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성격도 쾌활하셔서 촬영장 분위기도 좋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신곡도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라고. 근데 맞아요. 정말 이쁜 게 미담인가요? 저도 어떻게 미담이죠? 아니죠. 여기는 이제 분위기가 좋았다. 분위기를 좋게 했다. 그렇구나. 우리 동아 씨가 예. 매력 있네. 엉뚱하네.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 뭐가 미담일까를 잠깐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쁜 게 미담이에요. 아 그렇죠. 예, 이쁜 건 미담이다. 그 이상의 예, 예. 미담이. 근데 우리 솔지는 진짜 네. 만나면 훨씬 더 유쾌해요. 아, 노래도 잘하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미담인데.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열심히 해요, 밝고. 감사합니다. 맞아. 솔지는 진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친해지고 싶고 이런 사람이야. 제가 그 말이 언니가 해주셨던 그 말 너무 좋아갖고 계속 그 곱씹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정언니한테 이런 말 해주는데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제 제가 최파타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마다 뭔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더 언니를 사랑하게 되는 느낌이 된 거예요. 저 이제 팬심으로 더. 아니 근데 솔지는 누구나 다 저렇게 할 것 같아. 되게 네. 호감인 사람이야. 되게 호감이고 정말 진짜. 친해지고 싶은. 예. 근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노래까지 친해졌어요. 근데 우리 동화도 예. 예. 성격 많이 바뀌었네. 아, 그쵸. 예, 훨씬 네. 좋아진 거죠. 좀 말을 줄이려고 좀 애쓰고 예.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예. 그러니까 거의 노홍철이 했네 필드에. 네. 5438님이 네, 동아 씨, 늘 새로운 창법을 연구한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창법을 바꾸려고 연구하시나요? 데뷔 때랑은 확실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그 연구를 늘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뭔가 네.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하진 않고요. 좀 더 자연에 가까운 소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그 소리를 내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자연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위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 네. 동아는 저렇게 멋진 얘기 했는데 지금 네. 살짝 웃는데 네. 그 애기 같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 초등학생 얼굴이 네. 보이네. 네. 감사합니다. 0934님이 네. 동아 씨, 화정 언니가 예전에 생각이나 들으면서 눈물 훔치셨던 게 기억나요? 오늘 이 노래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 잘까요? 정말 제가 이 노래 네.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저예요. 정말. 왜 우셨어요? 아, 그때 누가 생각이 나서 그랬을 거예요. 아, 근데 이 노래는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 뭔가 이렇게 동상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 뭔가 막 이렇게 바람이 네. 이렇게 좀
맞아, 그때 그 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창문을 열어놓은 듯한, 하여튼 이렇게 뭐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가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나라는 노래가 되게 좀 힘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현재 존재하는 과학 기술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타임머신이 음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눈 감고 있으면 그날의 날씨, 맞아요. 온도, 맞아요. 촉감. 맞아요. 향기 그 내음까지 예, 네, 진짜 느껴져요. 맞아요. 그게 타임머신이 아니면 뭐예요? 근데 그런 그 회상에 특화가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맞아. 네. 자, 그렇다면 정동환 씨 생각이나 아 가능해요? 아, 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오, 저 자신감. 자, 정동환 씨 생각이나 1시 42분 5초에 라이브로 듣습니다.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서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엔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 봐 수 있었던 건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단 걸 몰랐기에 꿈속에선 보이나 봐 꿈이니까 만나나 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 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수가 없나 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그럴 수가 없나 봐 시간으로 시간으로 잊혀져가는 거지만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서
정동환 씨 아, 생각이나 너무 좋은 노래. 아, 너무 좋은 노래예요. 네, 감사합니다. 와. 강광수님이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정동화님 노래 중에 최애곡이에요. 아~ 노랫말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동화 씨 콘서트에서도 들을 수 있나요? 이번 콘서트에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거 빼놓으면 네, 환불해줘야 돼. 환불. 아 그래요? 꼭 할게요. 환불. 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윤영 씨가 네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저절로 아~ 흐르네요. 아 그래 이거 네. 와, 아 진짜 이게 눈물나요. 음악이 정말 타임머신인 것 같아요. 주님. 진짜. 특히나 이 생각이 나라는 노래는 눈을 감고 들으면은 진짜 무엇이라도 예.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거 눈물 한번 나면 네. 안 멈춰요. 괜히 뭐 없이도. 그렇죠. 네. 나 그래서 눈 떴잖아 중간에. 아. 네. 괜히 또 눈물 날까 봐. 아, 눈 너무 오래 뜨고 있으면 또 눈물 나요. 아, 우리 동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이 미니 씨가 네. 노래 시작하실 때 딱 감정 잡으시는 게 너무 멋지네요. 아,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라이브 듣게 되다니. 아, 정동아, 채파타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두 분 너무 감사해요. 자, 광고 듣고요. 네. 배혜진 씨가 아 오늘 텐션도 좋으시고 라이브도 좋으시고 동아 씨 최고 솔지 씨의 노래도 동아 씨의 노래도 많이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보컬의 신 특집으로 이렇게 좀 마련해 봤는데 네 902하나님이 라이브는 콘서트 가서 듣겠습니다. 목 관리 잘해서 솔지 가왕 클래스 보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네. 사실 솔지 씨 라이브 못 듣는다고 해서 저희도 조금 실망했어요. 근데 근데 뭐 네. 워낙 뭐 이제 콘서트도 네.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무리해서 시키다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떼당하지 아 그렇죠 떼당하지 맞죠 아니 옆에서 떼서 오늘 오늘 못 들어가지고 네. 궁금해서 또 그러니까. 가보고 싶고 근질근질해요 네. 아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무리해서 하면 되는데 안 되지 아, 그렇죠. 뒤에 그게 콘서트가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콘서트에서 꼭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콘서트가 언제 한다고요? 저는 12월 23일에 합니다. 네, 저는 네. 그 하루 뒤인 24일, 네. 12월 24일 공연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도 뭐 티켓은 있겠죠? 조금 마감 임박이긴 한데. 서둘러. 자, 우리 정동아 씨 신곡 단골집. 네네. 그리고 우리 솔지 씨 신곡 우리가 우리였었던 날들. 네. 자,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분 콘서트도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네 장소 언급해 주시고, 네. 자, 아. 그러면 우리 끝곡으로 우리 네네. 솔지의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예, 요거는 뭐 네. 어떻게 들을까요, 우리가? 이 곡은 사실 비가 오는 날 들으면 너무 좋은 네. 곡인데요. 오늘 또 새벽에 비가 왔습니다. 어제 네. 엄청 왔어요. 네. 약간 쌀쌀한 날씨에 저의 목소리와 함께 하시죠. 네. 자, 그럼 우리 솔지 씨의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네. 예.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괜히 재핑계 대지 마시고. 자주 나와주세요. 저 맨날 예. 나올 수 있어요. 진짜요? 예. 아이고.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 죽 처진 참 멍하니 빛나 에러.